자, 블박차 고속도로 2차로를 가고 있습니다. 2차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요. 하늘 좋네요. 네,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, 그런데, 이런! 아니, 자기가 안전거리 지켰어야지. 앞차랑 안전거리 못 지키고 앞차 멈추는데 들이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쑥 들어온다고 쇼! 나보고 어쩌라고. 하하, 참나. 이사고 가실 필요 어떻습니까? 상대 차가요, 갑자기 거기서 푹 들어와요. 저는 피할 수 없었는데요. 저는 100대 100을 생각하는데 상대 측에서 80대 20이라고 합니다. 출고된 지한 달밖에 안 됐어요. 억울합니다. 상대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이라고 말만 하고요. 내가 20% 뭘 잘못했나요? 거기에 대한 왜 그런지는 말을 못해요. 그냥 8대 2래요. 보험사 항상 하는 얘기가 바퀴 굴러갈 땐 100대 100은 없다. 그건 옛날 얘기죠. 자, 투표해 보겠습니다. 100대 0입니까? 80대 20입니까? 투표 시작. 아, 이런 거 투표해야 되나요? 제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못 합니다. 그럼 잘못이 있는 건가요? 없는 건가요? 근데 뭔가 이유를 내야 돼요. 몇대 몇? 그럼 이유를 내야 됩니다. 꼬투리 잡을 게 있어야 돼요. 꼬투리 잡을 게 있을까요? 네, 여러분들 100%가 전부 다 100대 0이라고 하셨습니다. 그렇죠. 1차로 차가 밀린다고 해서 2차로 차도 같이 브레이크 잡아야 되나요? 그건 아니잖아요. 1차로 이러다 이렇게 가다 보면 또 1차로가 더 쭉쭉 빠질 때도 있고요. 예. 가다가 쭉 가고 있는데, 저기서 갑자기 여기서 들어오면은,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? 한 12m 되나요? 1초 만에 사고 나겠죠? 브레이크 잡으면서 1초 좀더 걸리네요. 이게 백대빵 아니면 어떻게 백대빵이겠습니까?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입니다.